오늘은 비 오다가 안개 꼈다가 바람 불다가 축축하다가 다시 또 비 오다가 갑자기 햇볕이 쨍쨍한 날. 이러다가 또 비 오겠지? 이런 날씨는 뭐 하기 좋은 날이지? 쓰레기 줍기 딱 좋은 날. 저번에 갔던 그 장소에 가서 한 곳만을 집중하여 또 쓰레기를 주워보겠다. 장화를 신고 완전 무장을 해서 꾸중물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주워야 한다. 그래도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가 없다. 아이들이 방학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오늘 가서 열심히 쓰레기를 주워볼 생각이다. 드라마 왕자의 게임 보트 투어. 와, 아일랜드 사람들이 켈트족이어서 우리 동네 강에서 왕자의 게임 촬영을 했나 보다. 신기하다. 그렇지만 나는 그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다. 여기서 쓰레기를 줍고 나왔는데 티네이저 같은 남자아이 두 명이 나를 쳐다본다. 내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을 계속 구경하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보고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왜냐면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는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많다. 나는 외국에 살면서 이런저런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봤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 범죄에 노출을 시키고 싶지 않다. 나처럼 이렇게 이쁘고 늘씬하고 섹시한 동양 여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절대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쓰레기는 다 주웠으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나는 비건 전문가. 실천하는 비건. 이 발이 꽁꽁 또 얼기 전에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차 한잔 마셔야 되겠다.